친구들 안녕. 오늘은 무지갯빛의 예쁜 곤충인 큰 광대 노린재의 한 사리를 알려주려고 해. 어때? 궁금하지? 친구들 그럼 큰 광대 노린재의 한 사리를 나 파란 토끼 블루가 알려줄게. 기다려봐. 참, 큰 광대 노린재는 회약목 나뭇잎에 알을 낳는다고. 알았지? 큰 광대 노린재는 알에서 부화해서 1령 약충, 2령 약충, 3령 약충, 4령 약충, 5령 약충으로 성장하다가 마지막에 탈피를 하면서 성충으로 변한대. 어때? 성충이 된 모습을 많이 본 곤충이랑 비슷하지? 큰 광대 노린재는 바로 노린재랑 같은 곤충이라고. 그래서 건드면 방귀를 뀐다고. 방귀 냄새 살려줘. 그래도 우리 한 번 더 큰 광대 노린재를 보자고. 참, 지금 보는 큰 광대 노린재는 성충이 되기 전의 약충의 모습이라고. 잊지 말라고. 오늘은 큰 광대 노린재의 한 사리에 대해 알려줬는데 재미있었지? 그럼 다음에 더 재미있는 놀이로 만나자고. 그럼 다음에 봐. 안녕.